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랜만에 뮤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맞아, 우리 계속 쇼 보고 라이브, 라이브 쇼 보고. 네, 이번에는 헨호라는 헨호. 여자 가수의 뮤비인데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. 근데 이거 나오고 나서 웹툰 같은 것도 그렸어요. 아, 이 웹툰 뮤비. 작가? 네. 이 뮤비에 웹, 대한? 네. 그 재능이 되게 많으신가 보다. 예술적으로 노래도 부르시고. 아, 근데 이건 그리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냥 어떤 사람이 이거를 토대로 그림을 그렸다고? 들어있어요. 맞춰 스토리가 있거든요. 이거 오늘 또 영화 한 편 보는 건가요? 네. 스토리가 기대가 된다. 네, 제목은 만나는데 머물지 못했다. 만나는데 머물지 못했다. 아니 근데 보면은 베트남 그 제목들이 다 좀 시적인 것 같아. 되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. 우리는 되게 뭐지? 우리 되게 간단하잖아. 우리는 뭐 사랑을 했다 소리가 만나 지우지 못해. 아니야, 그래도 요즘 좀 변했어. 좀 더 막 되게 감성적인 아날로그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. 맞아요, 맞아요. 요즘엔 좀 약간 그 어떻게 감성의, 이별까지 사랑하겠어. 뭐 이런 말들.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.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. 진짜 기대된다. 오늘 또 어떤 영화를 보게 될까요? 만났는데 머물 수가 없다. HH Entertainment. 벌써부터 영화 같아. 무슨 말일까 이게? 앞에 1950년? 아닌가? 맞는 것 같아요. 귀여워. 옛날 배경이네. 우와, 완전 옛날 감성. 이분이 가수신가? 이분이 가수세요? 진짜 귀엽게 생기셨다.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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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
뭐야? 이게 옛날 그 베트남 시대 때 옷인가? 그런 것 같은데? 그 간호사 옷이랑 전쟁이 때인 것 같은데? 뭐야? 누가 다쳤어. 어머! 누가 핥혔어. 동물 아니에요? 동물? 그런 것 같은데? 곰? 어, 타이거! 어? 근데 방금 안고 있었던 토끼, 토끼. 토끼? 응. 어, 벌써 슬퍼. 뭔 내용이지? 뭐지? 뭐야? 둘은 연인인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좀 도와줬으니까 뭔가 답례를 주는 것 같은데? 뭐야? 아무 사이도 아니었대요. 이별 노래네? 마음이 하도 아파서 어, 언니! 뭔가 기분이 안 좋아. 기분이 벌써 안 좋아졌어. 역시 여자의 중요한 여자는 한 명만 있어야 돼. 뭐야? 뭔데 너는? 지금 눈빛이 다 눈빛이 장난 아닌데? 아, 점 찍었네. 왜냐? 지금 여기 되게 제일 혼란이거든. 나의 남이 보기 내가 괜찮으면 남이 보기에도 괜찮다 그랬어. 하늘에 주신 열을 놓치지 말았어야지. 그치? 아, 나 이런 거 보기 너무 좋아. 응. 노부부가 이렇게 막 손잡고 걸어가시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아. 그치, 사람 앞에 삼두라면 안 되지. 어떻게 될지 뭐. 그치? 그래서 그 갑자기 그 여자가 생각나요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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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오나 봐. 맞아요? 뭐야! 왜 안 나오지? 원래 맨날 이때 나와서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? 불길에 오늘 지금 소름 돋았어요. 불길에 갑자기. 아, 어디가 야밤에. 아, dude, come on. What's wrong with you? 아, 운다. 어, 내
마음이 아파. 아. 근데 나는 이렇게 여배우들 우는 거 눈만 눈물만 또르르 우는 거 너무 신기해. 난 콧물부터 나오고. 콧물부터 이렇게. 이렇게. 1년 뒤? 평생 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도 많대. 무섭다. 어? 뭐야? 아까 어, 그 사람 아니야? 뭔데? 그 아까 처음에 그 사람 그러니까. 아닌가? 뭐야? 뭐야? 불안해. 가지마. 혼자 가면 어떡해. 뭔데? 뭔데 뭔데 뭔데? 갑자기 인텐스해졌어. 이 사람 그 아까 그 사람 맞죠? 아까 그 사람 맞는데? 그 무리인 것 같아. 그 같은. 왜 어디 데리고 가는 거야? 뭐야? 전쟁이 일어난 건가? 죽었나? 아이고. 이 사람 있어. 어머. 어떡해. 이 남자가 지금 범죄행 나갔다가 다친 거지. 그리고 1년 후에 미안하냐? 미안하냐고. 뭐야? 뭐야 이거? 무슨 편지야?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준 편지 아닐까요? 왜 그 여자가 편지를 줘? 당신 잘 지내고 있는가? 헐, 애기까지 있었어. 어? 이게 뭐야? 그 여자 언니, 그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거예요. 무슨 내용이야? 아, 우리 애기를 생각해줘요. 이걸 왜?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얘한테 보여줘? 이 남자는 볼 수가 없으니까. 뭐야, 들어가! 그러니까 이 여자의 부모님은 반대를 했어. 나 뭔 말인지 알다. 난 혼돈이야. 응? 응? 뭐야? 한 사람을 두 번 사랑하는 사람 없어. 뭐야? 이 여자는 그냥 계속 좋아했었던 거야. 근데 이 남자는 이 남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? 뭐야? 뭔데? 이해를 못했어요. 나도. 뭔데? 또 뭔데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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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? 여자 타고 있는 여자 타 여자 타 와 나 소름 돋았어 지금.
도대체 뭐야? 뭐지 이 제목이? 남자 무슨 내용이지? 나 제 생각에는 이 남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한테 갈 수가 없었어. 어머! 이거 아직도 갖고 있었어! 버렸었는데! 다시 찾아! 나 이거 뭔지 알아. 왜 남자친구랑 싸울 때 반지 이렇게 나 헤어질까요? 하는데 네. 던지는데 진짜 막 보이는 데 있잖아. 네! 뭔지 알지? 뭔지 알죠 다들? 다들 뭔지 알지? 네! 아 미안해. 아 뭔지 아니까. 하고 저쯤 났는데 말로 다들 알죠 뭔지? 아 알죠 알죠. 아 근데 이거 좀 이해가 안 돼. 그 두 번째로 나왔던 여자가 뭔가 꾸민 것 같긴 한데. 뭔가 꾸며서.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.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빼박이잖아. 그러니까 보호한 거잖아. 일부러? 왜 그런 거지? 그래서 이 남자는 아직도 마음이 있었던 거야? 아이씨 뭐야. 아까 베트남 손 스윗하다고 막 그런 얘기 막 뭐 아끼기까지는 안 한 거고 한 뭐 좋아하는 정도였었던 거야 그럼? 몰라요. 뭐 아끼는 정도까지 안 간 건가 보지. 아끼는 거는 그러면은 그 애기랑 그 사람이고 그치. 좋아하는 건 이 사람이야? 뭐야. 여자만 불쌍해. 그러니까 여자는 결국 새드엔딩으로 죽었다. 여자는 그 말을 했어. 한 사람을 두 번 사랑하는 건 없다. 그냥 계속 좋아한 거지. 가서. 그러면은 막 초등학생 때 만나서 막 좋아했어. 그러고 나서 대학생 때 만났는데 괜찮은 거야. 그럼 나는 그럼 뭐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쭉. 그러니까 사랑할 수는 없는 거야. 아 그래. 그냥 좋아한 거니까. 맞아. 대학생 때 가서 사랑한 거. 맞아. 오늘 언니 왜 이렇게 웃겨요? 아 그래? 아무튼 재밌었어. 재밌었네요. 근데 진짜 확실히 그 긴장감이 있었어요. 뭔가 영화 또 한 편 보는 느낌? 그러니까.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뮤직비디오를 볼 때 그 가수의 목소리에 따라서 또 몰입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맞아. 몰입도 확 있게끔. 여기 너무 몰입했죠. 근데 오랜만에 이제 그전에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춤추고 막 그냥 막 그렇게 스토리가 막 복잡하지 않았었는데 요번 거는 뭔가 드라마 같이 흘러가니까 막 노래도 이제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막 이러고 본 것 같아. 웹툰으로 나올만 하네요 이거 진짜. 왠지 웹툰으로 그래서 봐야 어떻게 됐어? 그러니까 여자 죽어요 그냥? 네. 아니 근데 나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미스터리한 게. 중간에 그 편지를 보고 나서 와이프가 나왔는데 그 와이프가 그 모자 쓰고 나왔는데 왜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. 더더? 여긴 것 같아. 여긴 것 같아. 여긴 것 같아. 언니! 나 왜? 이해했어! 왜? 이해했어! 이해했어! 왜? 언니! 이 남자 술 취해서 누워있어! 그 맞아요! 그 여자가 들어와서 그래서 애 가진 거예요. 여기가 이 남자가 누워서 그래 나 이 여자 왜 여기 이 여자가 들어와서 이제 어디에 누워? 아 맞아! 여기 누워! 여기 남자 아니 봐봐. 여기가 어딘데? 여기가? 전쟁통에? 그치 전쟁통에서도 사랑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. 이 남자가 보니까 술에 취해 있어. 취해가지고 텐트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근데 이 여자가 들어갔어요. 꼬셔가지고 이때 애가 생긴 거야. 그래서 임신해가지고 부모님이랑 결혼해 달라고.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때 이 여자가 나 당신에게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근데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봤어. 여자를 봤는데 아이씨 난 저 여자를 사랑하지만 내 애를 가졌다고? 아 당신 내가 책임지겠어. 우와 이게 한 거죠? 모든 이해가 완료됐어. 그러니까 이 남자도 어떻게 그래 거기가 말해. 좀 이상한 거 같았어. 그래. 이게 도대체 뭐지? 나는 그 시대가 지금 남편 아파 죽어가는데 얘가 막 이렇게 하면서 모자로 나온 거 같았어. 이게 뭐지? 뭐지? 스릴러가 되는 거 아. 진짜 이거 한 끗 차이로 이 남자를 이해하거나 이 남자를 이해를 안 하거나 이거는 그래 베트남은 스윗이었어. 그러니까 이 남자는 책임감을 결국 선택을 한 거고 거지.
이 여자 너무 아 나 이 남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. 왜 이래? 막 이러면서 아 너무 웃겨. 그런 뜻이었구나. 아 해석 완료. 네 재밌었어요.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네 이런 재밌는 영상 좋습니다. 오늘은 좀 늦게 알아차렸지만 역시 눈치 빠른 예지씨가 네 저의 손을 뻥 뚫어주셨네요. 네 좋습니다. 네.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. 아 여기 요거 아 네 이거 네. 여기 SNS 그리고 A-FRAM 네 많이 팔로우해주세요. 네 다음에 뵐게요. 안녕.